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닭가슴살 맛있게 익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갑게 식은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김말이를 만들어 봤어요. 준비할 재료는 딱한 가지. 마늘 2개 정도 다져주세요. 그리고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1개 분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넣어주신 다음에 한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익히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서 지금 이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차가운 물로 교체를 해줬어요. 계속 뜨거운 물로 익혀주면은 닭가슴살의 수분이 손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온도를 낮춰주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찬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찜기에다가 닭고기를 얹어 넣으시고요. 소금 후추간을 해주세요. 이때 소금 후추간은 아주 넉넉하게 해주세요. 지금 뿌려준 소금의 3분의 1 정도만 닭고기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소금 후추간은 좀 여유 있게, 좀 과하다 싶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닭고기를 뒤집어서 한번더 소금 후추간을 해주세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방법이 돼지고기 수육이랑 똑같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한번 데친 다음에 찌는데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데치는 이유는 그렇게 한번 데쳐줘야지 수분 손실이 좀 줄어들어요. 표면을 익힌다고 해서 밀봉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수분 손실은 있지만 그 수분 손실이 훨씬 줄어들어요. 저 물에다가 다진 마늘 남은 거를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총 20에서 25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그런데 10분 지난 다음에 물의 온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식초를 조금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돼지고기는 막 다뤄도 돼요. 그래서 식초를 넣어도 되는데 닭고기는 그 식초를 모두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술이나 청주를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뚜껑 닫고 10분에서 15분 더 쪄주신 다음에 젓가락을 한번 눌러보세요. 쑥 들어가면 닳은 거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찢어봤어요. 이제 다 익은 거고 좀 식힌 다음에 찢어서 먹으려고 해요. 제가 닭고기 찢으면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짜지는 않은데 간이 아주 잘 배어 있더라고요. 소금을 표면에만 뿌렸는데 표면이 더짠거 아니고요. 표면하고 내부하고 똑같은 정도의 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염장한 것만큼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염장을 하신 다음에 후추간만 해서 쪄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한다면서 마요네즈를 듬뿍 넣었거든요. 칼로리가 부담되신다면은 머스터드 소스나 또는 스키야키 소스에 살짝 담가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김을 한장 펴고 제가 지금 치즈를 올렸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무슨 치즈냐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밥을 한 공기 넣으면은 한 300칼로리가 되잖아요. 근데 치즈는 65칼로리거든요. 한 장에 세 장을 넣었으니까 195칼로리예요. 밥보다는 그나마 칼로리가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치즈를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일종의 방수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촉촉한 닭고기가 김에 닿으면 김이 찢어져요. 그래서 밥 대신에 김에는 찰싹 달라붙고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냥 체다치즈를 사용했어요. 치즈 위에다가 햄을 깔고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니까 상추도 좀 얹어주고요. 그 위에다가 닭가슴살을 듬뿍 올려놔 주세요. 그런데 닭가슴살은 가장자리에는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삐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아주면 돼요. 그런데 접착을 방해하는 닭가슴살이나 상추는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김이 좀 찢어졌거든요. 치즈가 뻑뻑해서 찢어졌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계속 말아주신 다음에
김의 끝부분에는 접착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잘 붙여주신 다음에 저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잠시 놔두시면은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다이어트 구먹을 다 포기하고 치즈 강박증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치즈를 4장을 깔았어요. 근데 치즈에는 중간에 칼집을 한번 내주셔야지 잘 말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각햄을 올리고 이번에는 치즈를 많이 얹었으니까 채소도 많이 먹어야 돼서 상추도 2장 올리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아주 듬뿍 올려줬어요. 그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치즈가 김 끝쪽까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김하고 치즈하고 만나게만 해주시면은 딱 접착이 돼요. 그래서 따로 접착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밥처럼 그대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모양이 나올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았는데, 중간 부분을 잘라보니까 생각보다 예쁜 모양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통통하게 말았던 김말이를 잘라볼게요. 이것도 모양이 나쁘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씬하게 말아줬던 게 먹기도 편하고 모양도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다치즈 방수제가 굉장히 튼튼해서 김밥이 전혀 풀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부에 촉촉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젖지 않고 그 모양이 잘 유지가 됐어요. 먹어봤는데 치즈 맛이 좀 강하게 나고 닭가슴살 맛은 그렇게 강하게 나지 않았어요. 방금 쪄낸 닭가슴살은 맛있는데 냉장고에 오래 보관을 하고 먹으려고 하면은 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